안녕하오과 마이크다. 주변에 보면 하간 이유로 서롱하는 사람들이영 더러정 사는 사람들 하전과에 오늘 제주어 드라마가 그런 가심 아픈 얘기요다. 한번 배려봅서. 여기 40년 만에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이가 있다. 그의 이름은 김순철. 살아서 불리지 못한 이름, 그는 죽어서 되찾았다. 김순철은 40년 동안 김순철이 아닌 이만복으로 살아야 했다. 무엇이 그의 이름마저 앗아간 것일까? 때는 1949년. 당시 제주는 4.3 사건으로 인해 어지러운 전국이었다. 이네 글씨 참 잘 써. 네 뭐 반듯한 게. 이 시국이 아니었으면 인혁도 면회관 혼자리 할 수 있을 건데. 허이 참. 아니 무슨 글씨 잘 쓴데 면회관 혼자리 허여. 아이고 말도 좀. 무사마 씨. 신문이형 학은 거 보면 글씨 쓰당 보면 베리는 거 하나 아는 것도 할 거고. 걔는 우리보다도 유식할 거 아닐까. 어머니 낙고 똑금 맞았어. 나도 잘 썼지? 아이고 우리 만석이 글씨 참 잘 썼자이. 아이고 그 우던에 그 조선인 게. 순철이 있었구나. 아유 이 뒷구정 어떤 일이라? 그 마을 너무 댕기긴 햄서. 이거 없구만 써줘게. 아니 응? 아니 이건 뭐라? 지금 우리 마을은 난리 났죠? 아 도대체 뭐가 된지도 모르는데 폭들에 넘어가네 뭔딱도 시방 가진 해부난. 걔도 이딘 개것이 오고 혹은 가찹된 덜론디 그딘 못 들어나노난 난리 인생이로구나게. 경호영 이걸 써 마을 사람들한테 알리자렴죠. 말들이라도 헛꼼 맞추와 혼사람이라도 살려사 될거 아니라게. 아이 기죽에 그 써주는 것써 못하구나게. 친구 영남의 부탁으로 알림글을 써주는 순철. 단순하게 글을 옮겨 써주는 것이지만 지금 이 일이 훗날 자신에게 어떤 식의 재앙으로 닥쳐올지 짐작도 못한 채. 자, 이거 영남은 돼요? 응, 됐어. 속았고해. 개미, 난 감소. 아이, 명심해요. 이봐, 예. 이거 혹시 다시 쓴 건가? 뭐 맛이? 이건 말이야. 저 윗마을에서 이게 주민들 사이에 떠돌고 있는데 이걸 쓴 사람이 자네라고 하더군. 무신가 맛이? 나도 한번 배려보게. 어? 저거 우리. 아이고, 글 쓰는 사람이 이하방밖에 없수가. 아이고 이하방. 맨날 며칠 나영 독거름 내몽 바띠 댕경 영원 것을 조르리 어서 쓰다 조르리. 만일 이 글 쓴 사람이 발각되는 날 그날이 바로 재산 날이야. 알겠어? 예. 만석이 대령 잘 사람서이 저 어디 일분들에 갔다 혹금 잠잠해지면 곧 오크라. 알았수다. 이디 걱정일랑 마랑 인형 몸뚱이나 맹심 없어. 미랑 검열도 심어된 없디다. 걔난 아지방도 명심하고 깨. 알았수다. 경호 미안하오다.
나가 글 쓰는 거 부탁만 안 했어도. 아유, 그 혀뜨거운 소리야, 임자. 야, 친구 사이 것도 안 해주나? 만석아, 어묵 말 잘 들으면 이시라이. 아방 곧 올 거나. 아방 오실 땐 네가 이 야방 대신해야 한다. 어묵 잘 지키고 알았자? 예, 알았어, 아버지. 호꿈마 식당 확 없어해. 감히 소식일랑 부칩서에. 알았죠, 알아서. 아이고, 아이고, 만석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즘 하도 초생지들 밀항이 많아서 골치 아파 죽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바빠 죽겠는데 밀항 단속까지 해야 하다니. 도대체 어디로 숨어 들어온 거야? 천신만고 끝에 일본에 도착한 순철과 영남은 오사카 인근 고베시에 자리 잡는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신발 공장에 취직한다. 그리고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일본 내려온 지도 이거 언제라? 혼두 다리미 가지카 부대 나 혼자 오던 보나 이디서 늙음신게. 개매. 아휴, 그 우리 만석이 형, 만석이 어멍은 어떤사 사람 신디사. 이번이 고향 방문들 한대 하는디 우리도 갔당 오카. 아이고, 우리가 갔당 우리 식구들 모험 빨갱이로 몰령 죽을지도 모르는디 어디 고향 방문이라게. 고향 방문은 그 가크들랑 인형만 갔당 와. 난 안 가크라. 아이, 무사게 인형 이름도 김순철이에서 이만복으로 바꿔하시니. 김순철이는 그 옛날에 죽은 걸로 대신한 가도 어떠 안 할 거라. 아이고, 걔도 시상이 하수상한 시상이라. 그 고망으로 꾸추룩 이심인 질이라. 에휴. 야, 민수야. 민수야, 이 어디 가시? 밭띠 검질 벌써라 담에여샤. 예, 어머니. 겐디 민수야인 어디래 가수가? 어머니. 어디래 가시? 어머니. 우리 무사 할아버지가 없어가. 우리 할아버지 어디 간마시? 야, 이 무사 난데없이 어신 하루방은 초잠시. 누가 가고 있는디? 우리 할아버지 일본에 있을 거란 마시. 기꺼? 촌말로 우리 하르방 일본에 있을까? 누개가 경험을 고라니. 니네 하르방은 옛날 옛날에 아팡 죽었죠. 경험인 산은 어디 있을까? 죽으시면 산이형 비석이형 이사 살 거 아니까. 아이고, 촌말로 민수야. 학교 숙제 다 허영영 둥그러댕 겸샤. 응? 헌정한 숙제 허라. 그것도 시치고. 걔는 죽었수가 살았수가. 그거 글씨오나 써줬고랬 빨갱이로 몰려 일본들에 간지 30년도 훨씬 지나신디 반지 한 장을 신에 이거 어떤 시상일꼬아. 어머니, 너무 조들지 맙소.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해수게. 소식 어신 거구난. 어디 잘 사랑이실 거우다게, 어머니. 개매, 어디 사랑이 떼는 소식만이라도 들으시면 좋겨. 개나저나 니네 민수 아방은 어디 가시? 또시 술 먹음샤. 아버지가 일본으로 떠난 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만석.
그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술로 달랬다. 아, 이놈의 팔자. 아방 옷이 살전하난 이디저디 눈치 볼 땐 무사경항마. 아이고야, 만사가, 만사가. 그, 아이고, 아이고, 그, 늘 나 말 고는 거 잘 들으라. 니네 아방 어디 사는지 알았죠? 정말로 마치? 오케이. 그, 요번에 그 제일 동포들 고향 방문 오지 않음시냐게. 그 고향 방문 온 사람이신디 고땅고난 영남의 삼촌하고 니네 아방하고 고배 어딘가 이시랬느라. 아이고 고배 마치? 이게 아이고 살아있긴 했구나. 아, 그만한 영수술만 먹지 마라. 혼자가 퇴진해도 혼자 성화. 그 사람들 돌아갈 때 부치게. 혼자.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이고, 이거. 아버지. 아버지. 몇십 년 만에 불러봄수다. 사랑이 뗀 소식만 전해들어도 좋수다. 이딘 다들 잘 있수다. 어머니도 잘 있고 마시. 좀 나이에 장계가 15 먹은 아버지 손지도 있수다. 이름은 민수란 했고, 아, 민수 어멍도 우리 집이 시주왕 좀 잘 사람수다. 걔난 이디 걱정이랑 마랑 아버지 몸 잘 챙기면 싶소. 언젠가는 만날 테주 마시. 아이고 만석아, 15에 뛰어동하시니 아들 고장 났구나게. 잘했죠? 잘해서. 드럼무나 만석이 아방 보고 정할 때마다 밥도 안 먹고 술로만 살았다는 게 많은 사나흘을 술만 먹을 때도 있었다는 게 경엔 간이 안 좋아졌던 해라. 아이고 불쌍하고 바닥물은 매워도 사람 욕심은 못 매운데 냉게만 영 사전으로 매한 손지영 아들이여 한 번만 안아봐시면 좋겨. 만석아, 네 편지 잘 받았죠? 이 아방이 할 말이 왔다. 네 15에 뛰어든 이디왕, 난 이름도 고향도 고국도 다 잊어버렁 살았죠. 어멍이 형 각시 아들들이랑 잘 사람시라. 개모로 우리 식구 만날라 어시 크냐. 그때 고장 집을 부탁하마이. 만석아, 이제 술 그만 먹으라. 내 몸도 생각해서 주. 그 경호 단까지 아방도 못 방 죽은다. 응? 내 법상에 이제도록도 사라진디 아방 못 보고 죽어도 그만이지. 겐디 삼촌, 나의 진짜로 우리 아버지 보고 정하오다. 이 심장 알아잠자. 조금만 지들렴시다. 응? 조총련 동포들도 고향 방문 햄시난 니네 아방 곧 와 갈 거야. 응? 아, 그나 네가 정신 놓고 졸이다 이놈아. 아버지. 아이고 참나. 아버지. 아이고, 야, 야 만사가, 만사가게, 아이고 만사가. 야, 야, 제주도 편지 왔죠? 그런데 그냥 편지가 아니라 전보요. 전보? 응. 아니, 무슨 일이고? 야 수철이, 아 수철이. 여보게 영남이, 그동안 나 죽고 뛰서 아영 속아서. 이제 나 안 된 지 커요.
나 죽거든. 빼솔랑 고향들에 보내줘. 겨우 피석에 나 일름일랑 이만복이 아니고 김순초로 올려달래. 꼭 골아줘. 응? 아휴, 이거 무신거라. 우리가 무신죄 가시된 일본 거장 쪽 경황 이모냥인거라. 고향이셔도 몸냥 가지길 허카. 포구정은 가족들이셔도 봐지길 허카. 대문 앞이 저승이된 행겨마는 아휴 이놈의 시상. 그동안 정말로 고마워. 이봐 순철이, 순철이. 아이고. 아들의 죽음을 들은 순철은 죄책감에 술로지세다 급기야 식음을 전폐. 결국 아들이 죽은 1년 뒤 그 역시 아들의 뒤를 따라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다. 시대의 비극을 온몸으로 껴안으며 살아온 아버지와 아들. 그들은 이제 아픔 없는 저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30년 동안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되찾고 고향 땅 아래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고국 땅, 고향 땅에서 편안히 잠드소서. 보난 가슴이 항용 아픈 게 맛이. 오늘 드라마는 친절로 위선한 논픽션의 픽션을 섞은 건거주만은 제주 사람들 중엔 총마로 정한 사람들도 있단 맛이. 개민, 오늘 드라마 속에 나온 속담들 복감하시? 아이고, 걔도 시상이 수상한 시상이라 그 고망으로 고추룩 이시는 게 질이라. 고망 우럭 고추룩, 이 말은 구멍 안에 있는 우럭처럼 이란 말인디에, 고망 안에 이신 우럭은 그 뒤서 움적거리지도 않고 어디래 나가지도 않어쩌놉니까? 그거 구추룩 헌처리만 지켜하장 매커띠 나댕기지 않어놓은 걸 말하는 거다. 바닥물은 매워도 사람 욕심은 못 매운데 냉게만. 영 사전으로 변한 손지영 아들이영 홍보만 안아봐시면 좋겨. 바닥물은 매워도 사람 욕심은 못 메운다. 이 말은 바닷물은 메울 수 있지만 사람 욕심은 메우지 못한다는 말인디에, 바닥물은 흙이나 돌을 놔앙 메워 불 수 있지만은 사람 욕심을 끄땡이가 어성 무신 걸 놔도 메워지지 언헌된 허는 말이유다. 우리가 무신 죄이 땐 일본 거장 쪽 경왕 이모냥인 거라. 대문 앞이 저승이란 행겨마는 아휴 이놈의 시상. 대문 앞이 저승이라, 이 말은 대문 앞이 저승이다 라는 말인디에, 주공 가는 저승이 대문 앞에 이신 거 고추룩 고잡게 느껴진다는 허는 말이오다. 즉 사람 죽고 사는 것은 더덥된 허는 말입주. 올리돌 달력 혼장 남아수다. 옆이 이신 사람들 잘 챙기멍 이해 넘어나게 마시. 개민, 다음 이 시간에 도시오 그다에. 바이바이.